우리가 선을 잘 긋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을 잘 긋는다라는 것은 상대도 상대가 모르고 지금 침입하는 거거든요. 월권이에요, 이건. 월권인데, 월권이니까 이걸 막는다라고 해서 쿵 막아버리면 이거는 오는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한테 문제가 돼요. 이 주는 것을 고맙게 잘 받으면서, 주는 것은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고맙게 받으면서 어느 선을 넘는 것은 사양을 해야 돼. 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30%를 내한테 돕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지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한테 줍니다. 양적인 걸 자꾸 고맙다, 자꾸 좋아가지고 자꾸 홀딱홀딱 묵다 보면 양을 자꾸 주기 때문에 여기서 넘쳐갖고 내한테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제어를 해가지고 이걸 적당히 고맙게 받으면서 이게 넘치려 할 때는 이것을 제어를 딱 하면 이것은 넘었다라는 신호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과하지 않나? 아, 이건 저절로 알아. 이 인간은 몸 자체가 센서야. 뭔가가 조금, 좀, 그렇다. 뭐, 요래 되면은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넘어갈 때는, 요, 이제 지혜롭게 탁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알면, 지금은 섬찌하고 톡, 이거 물러서지만, 조금씩 다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제 전에처럼 그는 양을 안 주고, 지적인 걸싹 가지고 와요. 한 템프. 응? 한 템프 브릿기를 걸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살하게 대하고 많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제가 이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살 거절하는 방법도 아주 그냥 고마웠던 사람한테 거절하는 거는 날카롭게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제어를 해주면 나중에 지적인 걸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고마움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 시간 텀하고 지적인 걸 만들어 오는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텀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인자는 받아도 될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이때 받았던 거로 갖고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이런 이제 텀을 좀 이래 놓고 다음에 이 사람이 다가올 때가 되면 이 텀을 정리를 다 했을 때이기 때문에 또 주는 거는 받아야 되는 이 공급의 이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받으면 돼. 그러니 또 넘칠라 할때또 하면 제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느낄 때는 제어하라. 몸이 느꼈을 때. 몸이 딱 느낄 때 우물우물하면 이게 넘어가서 이거는 시간을 놓쳐버린다. 이제부터 너희들 관계가 잘못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넘치는 걸 받았을 때는 상대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대가를 바란다. 넘치는 걸 우리가 받았다. 받고 나면 상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넘친 만큼 욕심이 생성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했던 것이 넘친 만큼 순수하면서 이제 퇴색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서로 간에 나중에 그거를 정리를 못 해갖고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걸어가는 일도 파괴된다. 많이 겪을 겁니다. 사회에서. 이런 법칙을 모르고 보니까 지금 겪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수 있고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3대 7의 법칙. 요거는 아주 이렇게도 만지고 저렇게도 만지고 어떤 각 분야에서 다 만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래 만지면, 이게 이제 정리가 돼. 이 법칙이 인류의 최고의 법칙, 3대 7의 법칙이지만, 아직까지 이게 세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생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만져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는
이걸 바르게 썸으로써 모든 것을 전부 다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런 경우죠. 내가 이게 그 법칙을 몰라가지고 상대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주는 강약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겁니다. 사회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안 도와줘도 안 되고 아래 사람을 도와주는 게 윗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도 윗사람한테 받았고 타인한테 받아갖고 내가 이만큼 온 것을 아래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한우는 해야 되는데 한우는 내가 여기 받은 거에다가 내 버전이 업이 된 거로 가지고 또 한우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도는 거죠. 도는데 분명히 아래 사람한테 도와야 되지 네가 챙겨 아래 사람한테 안 도우면 안 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거는 정확하게 30%를 돕는데 30%를 돕는데 추위를 봐가며 조금씩 리듬을 타면서 도와야 되고 한꺼번에 앞에다 쏟아버리면 뒤에 거 돕는 거는 30%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원이 들어오면 사원을 알아가는데 시간이라는 게 속도가 걸립니다. 시간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사원 저 사원을 어떻게 한다고 네가 확 돕느냐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무언가가 네가 고파서 그 붙어버린 겁니다. 이제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내가 내 편이 많이 없다든지 또 뭔가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해도 잘 안 믿겠다든지 이러니까 새로 사원이 하나 오니까 그거다 딱 쳐다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여기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목에 좋으니까 좋다고 이제 여기 딱 붙어버렸는데 훌딱 묶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줄 걸 싹 쏟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달라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넘어버린 거죠. 내가 많이 주면 나중에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정확하게 내 버릇도 나빠지는 거라. 많이 주고 나니까 내 욕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조금 욕심으로 조금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때 쌀쌀해집니다. 상대가. 주는 걸 자꾸 줘버리면 뱉어지 죽든지 말든지 개하는데 주다가 제어할 때 문제가 생긴다. 저기 잘못 못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소고기를 처먹어 버린 거라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저 어때 닭 뒷다리를 주니까 이게 맛이 나나요 이게. 이래갖고 여기서 조금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소고기를 줬으면 그다음 용고기를 주든지 해야지. 이제 이런 꼴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됩니다. 사람을 처음에 알았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르니까 지금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알았으니까 당신을 내가 조금씩 아는 만큼 알면서 도와야 된다.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아는 만큼 내가 더 도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도운 것이다. 바르게 도와진 것이다. 모르면서 거기에다 퍽 쏟은 거나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게다. 이게 그 용량도 모르고 그냥 한 바가지 엎어버린 거예요. 이 드접어 썼어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설치지 마라. 사람이 올 때는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 때 도와줘라. 여기 이제 맥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욕을 어겼을 때 정확하게 불효함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들이 이 법칙을 바르게 알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돼? 지나치게 사과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사과도 하지만 잘못된 거는 가마두면서 처리하라. 너무 그
너무 이렇게 앞서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들지 마라.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모순으로 다가온다. 모순을 일으킨 만큼 내한테 다가옵니다. 나중에 평이 오히려 덜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잘해줬으면 싶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라. 담으면 정확하게 끝날 때 인사를 하더라도 금방 졌던 인사가 되지 않고 조금 표현이 달라진다. 그러면 상대는 센서기 때문에 그거만큼 인지를 해갖고 갑니다. 인지를 해갖고 가니까 믿어라. 가식은 하지 마라. 가식은. 억지로 하지 마라. 요런 것들 한 만큼 나중에 잘못 다가오니까 요런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내가 참고 또 내가 깨달은 만큼 또 상대한테 어떻게 해주고자 했던 이런 걸 못 해준 게 있다면 이런 걸 마음으로 미안해라.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헤어지든 다음에 볼 시간이 분명히 있어지든 이렇게 해서 상대를 또 대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씩 조금씩 내 행동이 그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이 전부 다 소화가 돼버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나오는 게 틀리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풀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라.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억지로 내가 그 연락을 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이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충분히 잘못을 뉘우쳐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연락 안 해도 만나야 될 때가 오면 정확하게 만나게 만들어준다, 대자니. 하느님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인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대자인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연을 다시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 나쁘게 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해준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들을 금하라. 요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